모래 너무 이상해. 안녕하세요. 캐나다 요리하는 고맨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내용을 좀 다루려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도 하죠. 그것이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현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정말 느끼고 있는 그거를 전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매일매일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뉴스도 한국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그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중인데요. 심각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영상 뉴스로만 전해드렸는데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분명 뭐 캐나다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캐나다는 대체 어떨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했고요. 사실 뉴스 같은 건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진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거든요. 이민자 말고도 그 왜 정말 캐네디언 진짜 외국 여기 사는 캐네디언들의 행동들을 이제 쭉 봐서 지금 얘기를 드릴까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1월 20일 정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그때부터 좀 캐나다가 좀 비상이 걸렸어요.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뚫린 것은 캐나다 토론토 피어스 공항. 피어스 공항에서 지금 의심 환자가 이제 났었죠. 지금 막 태국도 난리가 났고 미국에서도 지금 막 여러 명이 확진이 됐고 저희 나라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태예요. 그리고 캐나다도 절대 완전히 안전하지가 않은 게 뭐 막 제가 듣기로는 토론토에서도 몇 명, 뭐 밴쿠버에서도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기는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음 기사를 보니까 1월 23일 정도 여러 주에서 좀 확진자가 좀 나타났어요. 그중에서 퀘벡주 있지 않습니까? 토론토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거든요. 차를 타고 한 뭐 6시간에서 8시간 네. 가면은 있는 그런 주. 그런 퀘벡주에서 갑작스럽게 6명이 한꺼번에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거는 런던이라는 곳에서 한 명, 그다음에 토론토에서 2명, 그다음에 다른 주에서도 몇 명씩 있는데 우선 온타리오라는 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공항을 통해서 확진자가 들어왔으니까 뭐 그거에 따른 아마 전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돼서 저희는 지금 저희 스스로 며칠째 그냥 집에서 지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좀 약간 그 한국이나 중국 뉴스를 보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현지 진짜 리얼 캐네디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지는 하고 있을 수 있으나 딴 나라 얘기 딴 나라 얘기 심지어 그랬다면서요. 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해서 이제 길 걸어가면서 집을 오고 있는데 그 옆에 그 키치너 다운타운에 정말 큰 클럽이 있어요. 클럽에서 줄이 엄청 길게 엄청 뭐 에이시안 뭐 캐네디언 좀 많이 줄 서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춥고 이렇게 좀 비상사태인데 그것도 인지를 못하고 물론 젊은이들이라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도 좀 더 많이 그런 거를 좀 기피하고 좀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날이 또 금요일날 밤이기도 했고 놀고 싶은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진짜 우리 이제 한국 젊은이들은 미디어나 뭐 인터넷이나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이쪽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뭐 뉴스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덜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좀 포인트가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검색. 실시간 검색은 거의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실시간 검색이라는 자체가 없고 그냥 내가 서칭하는 거예요. 약간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그러지 않은 이상은
보고 듣고 하는 게 좀 느리다고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는 거. 인종차, 레이시즘이 저희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토론토는 확실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캐나디언 뉴스를 찾아보는, 캐나다 뉴스를 찾아보는데 그런 뭐 약간 인종차별 같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어떤 중국인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이 내려서는 너 코로나 바이러스 땅에 떨어뜨리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는 거를 그분이 찍어서 올린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 영상도 봤어요. 좀 중국 사람이 박지탕 만들어서 이게 조금 약간 혐오스러운 그런 영상이긴 한데 그런 병의 루트가 좀 박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박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는 하니까 그 외국인이 보기에는 조금 더 좀 약간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에이시안이. 아, 그러니까 캐나다 언론에 중국인이 박쥐탕을 먹는 그 장면이 언론에 나오죠. 그죠, 그죠, 그죠. 아, 캐나다 뉴스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확진 환자가 이제 온타리오주에서 이제 3명으로 알고 있긴 한데 뉴스에서는 한 19명 이제 확진은 아니고 검사 대상으로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닐지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토론토는 그 지하철도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정말 순식간에 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그 토론토를 벗어나는 약간 저희 키치너 워터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차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차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저희 자가를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각심을 많이 그런 느낌을 별로 많이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캐나다 보건당국 에서는 약간 손만 잘 씻으면 뭐 해결된다라고 좀 감기 증상에 맞는 그런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근데 막상 막 한국 뉴스나 중국 뭐 유튜브 그런 거 보면 정말 심각하죠. 막 선글라스 아니구나 물안경 쓰고 마스크 뭐 하고 뭐 피티병 갖고도 뭐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막 마스크를 꼭 쓰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고 심지어 그냥 마스크를 쓴 사람은 오히려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 그리고 거의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썼죠. 그리고 여기 무슨 가게나 그런 데 가도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95, 80 이상 그런 마스크를 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이러면 약간 공황 상태가 올까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스크를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뭐 택배로 받아서 쓴다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그 보건당국이 택배에서 이제 그 전염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요한 거는 아까 그거 마스크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마스크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인종차별이 생겼어요. 꺼린다고 할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이제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네, 몰라요. 그냥 좀 자기를 조금 사리는 정도.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그 정도 느낌만 있고요. 또 뭐 중국인이 운영하는 뭐 식당이나 그런 데가 좀 한산해요. 손님이 좀 현저하게 줄은 거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오늘 쌀국수를 먹으러 근처에 있는 포집을 갔어요. 근데 열이면 여덟 외국 사람만. 맞아. 동양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되게 동양인이 많이 찾는 식당이. 점심 시간 한 12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한 1시를 가까이 됐는데 또 이제 거기는 거의 줄 서서 먹는 데란 말이에요. 줄 서서 먹는 데인데
정말 한산하고 에이시안이 거의 한두 테이블? 나머지는 다 외국 사람. 거기만 가봐도 얼마나 그 케네디언, 완전 케네디언한테는 이 사건이 엄청 크지 않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좀 문제인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며칠이죠? 2월 4일 시점에서는 지금 하늘이 반이 막혔대요. 그 얘기인 즉슨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전부 다 막는다. 아니면 뭐 따로 관리하겠다.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항이 최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취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살고 싶어, 중국은 정말 많이 죽어나가니까 살고 싶어서 의료를 받고 싶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내가 나였으면 어땠을까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가요. 근데 그게 너무 셀피시한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되게 처절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좀 병을 갖고 있고 열이 있는 사람들 아예 차단하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학교가 계속 돌아가고 있긴 한데 또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또 그 아시안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면 좀 놀림을 받고 놀림을 받거나 약간 기피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아무래도 워터루 지역은 중국인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많아요.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면 당했지 아마도 동양인이라서 당하는 그런 차별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다니고 있는 애들 부모님한테 여쭤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역은. 근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지금 그 워터루 캠퍼스, 코네스토가 워터루 캠퍼스인데 거기도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좀 없던데? 친구가 물어봤다면서요, 학교에서. 어떤 거예요? 어? 네. 친구가 혹시 뭐 중국인이 아니냐? 아니 그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케네디언 친구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중국에 걱정되는 가족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말을 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도 물론 위험하지만 중국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그리고 나는 중국에는 가족이 없다. 라는 얘기는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여기서 포인트는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아시아를 보면 중국 사람 이러고 이제는 완전 그냥 다 인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면서 너 뭐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좀 당하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 중국인이니? 이렇게 바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그런 점도 좀 신기한 면인 것 같아요. 돌려 말한 것 같아요. 그 친구도 니네 가족이 그쪽에 있니? 이렇게 가족에, 이런 식으로 가족은 안전하니? 지금 한번 보고 못 본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중국 친구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6시간마다 중국에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돼서? 예. 계속 학교에 안 나와요? 본 적이 없어요. 그 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그 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번 주. 그럼 진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불안감이 더 커져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장난감 뭐 좀 보려고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중국인 가족이 왔더라고요. 근데 종종 그렇게 오는데 마스크 중국인들만 썼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약간 상황은 이래요. 좀 한국 사람만 좀 약간 두려워하는? 와. 막상 중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그 학생들, 중국에서 온 학생들 말고는 별로 심각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캐나다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진짜 뭐 저희만 좀 조심할 뿐이지
미국분들은 그래도 좀 태연하게 좀 정부를 믿고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약간 조심하게 되는, 왜냐면 여기는 아프면은 조금 의료를 받기가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프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엄청 힘들어요. 정말 돈도 많이 깨지고 마음도 아프고 이제 응급실 가도 뭐 한 번 기다리는데 뭐 10시간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열 같은 걸로는 이제 치료를 해주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좀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집은 아무튼 뭐 최종적으로는 물론 캐나다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심각성을 알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이나 한국처럼 좀 심각하지는 않은 상태. 그러니까 막상 지금 유학을 오고 이제 이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캐나다는 좀 안전하다.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확 퍼지는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가 어떻게 될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예, 이건, 예, 맞아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제 저희 이제 경험상으로 얘기 드린 거니까 사람 많이 있는 데만 좀 피하신다고 하면 그다음에 토론토 같은 지역이나 그런 데서 좀 밖에 나가는 걸 좀 자제하신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기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손발 네, 잘 닦읍시다. 알아서 조심합시다. 파이팅. 뭐 한국이든 지금 중국이든 일본이든 나라 관계가 좀 안 좋긴 해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좀 약간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좀 같은 아시안 사람으로서는 정말 좀 화이팅 정말 힘 주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좀 말하면서 좀 씁쓸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이제 다른 뉴스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까지. Thank you. 여러분.